라인 여배우 바디라인을 만드는 바디의 정석 혜빈의 3분 꿀팁. 지윤 씨는 어떤 네. 운동을 좀 즐겨하세요 평소에? 저는 평소에 필라테스랑 헬스를 병행해서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물을 좋아해가지고 수영을 가끔씩 가요. 오, 좋네요. 네.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되게 좋아했고요. 뭐 최근에는 뭐 복싱도 배우기도 시작했고 또 헬스도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. 아, 미르라 사뭇 다른. 오늘 주제가 또 화장품 쇼핑 트래블 루트 라인업이었잖아요. 그쵸. 우리 저렴하게 집에서 몸을 만드는 방법 바닥만 있다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그런 PT 동작을 몇 개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혜빈의 3분 꿀팁은 바로 핫바디 허리 업 맨손 스트레칭입니다. 처음에 복부 자세는 이렇게 다리를 하나 무릎 쪽으로 45도 각도로 대세요. 그리고 똑같이 어깨를 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.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. 네?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거를 밑에 거를 무릎 쪽으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야. 와! 근데 이거 안 되는데요, 저는? 아니야, 이걸 그럼 무릎을 너무 높게 올리지 말고 무릎 살짝 아, 좀 아래쪽으로? 어, 아래쪽으로 하면 좀 들기 쉬죠? 엉덩이에 맞게 딱 아, 들어오고 이렇게? 그냥 다리를 대는 거야. 이게 어디에 좋은 거죠? 여기 만져보세요. 자기 스스로 이 허리 라인을 만져보세요.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허리가 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죠? 온몸에 땀이 나는 것 같아요, 그죠? 지금. 와. 어, 그래도 잘 따라한다. 장난 아니다. 어려운 동작이긴 하거든요. 땀이? 근데 이 동작만으로도 허리에 일단 단단함이 생겨갖고 우리 조금 긴장 늦추면 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그걸 늘 긴장시켜주는 그런 근육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. 일단 어깨너비 정도로 팔을 벌려서요. 엎드려 뻗쳐 자세죠? 근데 보통 이거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돼요.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. 등으로 밀어줘야 돼.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닿는 거예요. 그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가 닿고요. 여기서 푸시요. 와. 이런 식으로 벌려줘야 되는 거예요?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. 이렇게 하면 안쪽 근육이 자극이 가고요. 만약에 옆쪽으로 가면 옆구리 근육이 자극이 가서 이 두 개의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돼요. 시작. 하나, 둘, 푸시요. 둘, 푸시업. 넷, 둘. 지윤 씨도 한 번? 운동을 워낙에 하니까 자세는 잘 나와. 하나, 둘. 좋아. 호흡은요, 후예요. 그치. 매력에 빠졌어요. 잘하니까 제가 너무 다 뿌듯하네요. 굉장히 옆구리에 자극이 많이 가요. 그렇죠. 네. 버티는 팔 힘과 또 힙, 허벅지, 옆구리. 특히 이 뒤쪽 구리. 저는 개인적으로 3분 꿀팁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. 보면서 따라했었는데 이렇게 또 직접 혜빈 언니가 가르쳐주시는 운동 하니까 너무 재밌고 아이고. 네, 앞으로도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. 맨손으로 하는 퍼펙트 바디 스트레칭이 좋았다면 좋아요 꾹! 혜빈의 3분 꿀팁이 좋았다면 또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혜빈의 3분 꿀팁 안녕! 안녕.